카드 수수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동네 화장님들이 왜 뿔이 났습니까? 네, 3년마다 하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올해로 다가오면서 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추고 카드사는 높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데 오늘은 이 가맹점 중에서도 영세와 대기업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레이존이요? 네. 그레이존 하면 뭐 어느 영역에 속하지 않고 중간 정도 단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그레이존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맹점입니다. 한국마트협회는 지난 22일에 롯데카드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예정대로 26일에 60여 명이 모여서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 한국마트협회는 우대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렸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친 탓에 부담이 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마 연매출 30억 원이 기준인가 보죠. 그 아래는 영세고 네. 이 위쪽은 이제 그레이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뭐 수수료 낮춰주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 수수료율은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됩니까? 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카드 거래에 수반되는 적격 비용에 기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적격 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차례 연속으로 내려왔습니다. 2007년 4.5%였던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에서 1.5% 수준입니다. 네. 수수료 현황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5%,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1.5% 선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은 300여 만 개입니다. 이 중 약 96%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 우대가 적용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연매출 30 초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행 제도에서는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일반 가맹점은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통신사와 자동차,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각종 마케팅 비용과 판촉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이른바 매출 협상력이 발휘됩니다. 네. 하지만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등 중소기업자들은 개별 사업자다 보니 카드사와 일말의 협상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이 주장만 놓고 보면 동네 사장님들이 화가 나실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카드사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반면 카드사들은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률이 0%대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카드 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로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수익을 올렸지만 마냥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소비 정상화 과정일 뿐 사실상 적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카드사 수익성이 우려되자 카드업계는 재상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노조는 적격 비용은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아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적격 비용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 적격 비용 제도라는 게 또 있군요. 맞습니다. 이 적격 비용 재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금융위에서 담당하고 금융위요? 있습니다. 네. 네. 금융위는 2년 전 적격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업계 목소리를 듣고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TF는 당초 지난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아서 해를 넘겼습니다. 개편안 발표 시기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카드사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4월 총선이 지나고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카드 가맹 수수료율과 관련된 데에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서로 좀 대화를 해서 한 발씩 양보하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